남드레스 종가 넣고 채워서 다 넣었지. 나는 까만 진짜맨이 돼버렸어. 톡 프로필 사진 이걸로 찍어야지. 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뿅. 이제 프로필 찍을 거예요. 짠 게 없죠? 흑인 쿠키 백인 쿠키 민달님 귀여워. 짱 귀여워. 여기 발 찌그러진 채로 왔는데 그래도 귀여워. 티별라 어차피 목도리 가려줘. 그리고 안 가려줘도 티별로 안 나. 좀 찌그러진 채로서 좀 마음이 아무튼 귀여워. 정신 급하게 먹는다. 사왔지. 남은 1,900원도 없는데 콜릿 얌전 맛있어. 이거 사면 진짜 나에게는 솔직히 과소비? 솔직히 과한 소비고 나이 필요없는 소비? 그래서 갖고 싶어서 좀 그렇다. 세련도 그냥 갖고 싶어서 오늘 5,000원도 쓰고 6,000원 정도 이제 대충해서 따르를 두고 왔어요. 그 뭐지? 바게트빵 샌드위치랑 이거 사면 되나? 대충 안 가네. 되는 거 저 산 거 이거 뭐 어디? 이거 버스로 올리는 거 이것도 안 가라. 집 가는데 씨, 아깝다. 요청 안 가. 난도 간다. 그래야겠다. 아빠 좋아. 루크바도 생겼네. 이거 누바바인데 루크바는 없었는데 진짜 생겼네. 크런치 생겼네. 전 누바바가 더 좋아. 이 아이스크림 충분히 그때 먹고 싶어서 사기분실한 거 같은데 카드로 왔다가 이거 먹고 싶어 삽니다. 카드 이러고 샌드위치 집까지 갔다 왔어요. 주말인데. 근데 마시비를 찍어주세요. 이거 신용카드를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넣어주세요. 없다 그래요. 영수증을 출력하시고 주말에 다행히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콜센터가 긴급으로 했더니 신용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자택으로 다행히 카드를 제거하고 받았어요. 다행이죠. 네, 아이스크림 샀다 한데 사진도 먹고 싶은데 아침에 사람들 비싸서 안 샀다가 리뷰하고 싶어서 살려고 그래서 탈 때는 엄마한테 만나보자고 해줘요. 맛있다고 하면 맛있겠다. 맛있다. 행복. 3,400원 포징. 3,400원짜리 도착 비싸. 슬퍼. 너무 한 5,000원 정도 싼 5,400원 정도? 추천 소개. 이건 여기 들어가지. 있다. 추워. 콜밭에 집 근처에 있지도 않고 시내에서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카페 가본 적도 없는데 편의점에서 비싸더라도 이렇게 판다는 말에 리뷰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리뷰는 영상으로 따로 올라갈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이번에 다이어리 도착한다 그래서 좀 기대돼요. 리뷰를 따로 해야지. 자꾸 저 뒤늦게 빠져버린 닭고 그리고 텅텅 빈 내 통장. 누가 내 통장에 묻기 좀 주실 분. 어쨌든 집에 왔다가 지금 몇 시냐. 토요일날 일하고 4시 퇴근. 4시에 집에. 만세. 택스가 너무 켜가지고 봉투로 갖고 왔어요. 새해 받은 핑크 솔트인데 원래 이게 쇼핑백이 엄청 좁거든요. 좁아서 제가 접어가지고 넓혔어요. 옛날에 정리정돈 하면서 보고 배운 건데 영상 보고 배우니까 확실히 쓸 데가 좀 많네요.
아이 박스 치우고요. 종이박스 솔직히 쓸 데가 없어. 일단 치워놓고 그리고 안 쓰는 것들도 좀 집어넣고. 크게 이게 봉투가 크니까 진짜 들어가거든요. 일단 필요 없는 것들도 좀 정리하고. 얘도 레진. 근데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일회용 장갑이랑 파츠도 들어있어서 파츠는 쓰고 리틀의 장갑은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그 인형 쌓아둔 것도 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따로 쓰고 싶은데, 근데 이 인형을 담아둘 데가 따로 없어가지고 딱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레진 재료 넣는 거. 이 정도면 됐겠죠? 헬로키티랑 이런 거 다이어리 옛날에 사뒀던 거랑 따로 모아놨어요. 얘네는 꺼내놔야겠다.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빈 박스 헬로키티. 일단 여기 사이에 이 정도는 둬야겠다. 아, 전화 왔어. 일단은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 나가겠습니다.